잘해보겠다는 의지는 알겠으나 결과도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선수들의 부상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는 것은 팀의 선수관리감독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kbo리그 롯데자이언츠가 연일 논란 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서튼 감독의 갑작스러운 자진 사태 로 인해 일명 프런트 야구로 비난 받더니 이제는 선수 혹사 논란 이 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종훈 감독대행이 있는데 이대행은 과거 사령탑 시절에도 이와 비슷한 일로 구설에 오른 전력이 있어 팬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지휘봉을 잡은 이대행 체제에서 롯데는 5승 5패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성적이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일이 없는 듯한 경기 운영으로 선수들이 혹사당하고 있는데요. 선발 투수들이 연일 100구 이상씩을 던져 어깨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윌커스는 세 경기에 등판해 총 315구를 던졌고 이 기간 세 경기에 등판한 KBO 리그 전체 투수 중 투구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경기에 등판한 박세웅은 216구를 던졌고 출장수가 같은 선수 중 전체 2위이며 반지 역시 두 경기에서 204구를 던졌습니다. 한 경기에 나온 나균안은 113개로 최근 햄스트링 부상을 겪은 나균환이지만. 이대행 체제에선 투구수를 관리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메이저리그 토론토의 류현진은 최근 부상에서 복귀해 호투 속에서도 80개 이상 던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에 비춰보면 낙인하는 거의 혹사 수준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불펜의 상황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 시즌 롯데 유니폼을 입은 김상수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올 시즌 63경기에 출전해 엘지의 김진성과 함께 최다 경기등판 1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대행 체제에서도 연투에 나서는 강행군을 펼치다 결국 지난 8일 NC와의 경기도중 쓰러졌으며 당시 3대2로 앞선 7회 마운드에 오른 김상수는 9개의 공을 던져 스트라이크를 하나도 잡지 못한 채 볼넷 2개와 몸에 맞는 공 1개를 허용하고 무사말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급기야 9번째 공을 던진 후에는 오른쪽 허벅지를 부여잡은 채 고통을 호소해 부축을 받아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검진 결과 근육 파열 진단을 받아 사실상 시즌 아웃이 확정됐습니다. 이대행은 김상수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지 않았고, 볼을 남발하는 상황에서도 세타자를 상대하도록 방관해 결국 화를 키운 셈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올 시즌 예순한 경기에 등판한 고승민은 잦은 출장으로 인해 지난 4일 경기도 중 어깨에 불편함을 느껴 조기 강판했으며, 2년차 신인 진승현 역시 사면투에 나서는 등 불펜진에 걸린 부하가 임계치에 달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이대행은 과거 롯데 사령탑 시절에도 선수 혹사 논란을 겪었는데요. 2015년 롯데 감독이던 그는 경기도 중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강민호를 일군에서 말소시키지 않고 대타로 기용했습니다. 사고에 손목을 맞은 김민아도 교체 없이 그대로 수비에 나서게 했다가 선수 본인이 스스로 교체 의사를 밝혀 뒤늦게 경기에서 빠졌고 검진 결과 골절이었습니다. 더해 외국인 타자 아두치도 손에 공을 맞아 피를 흘렸음에도 출전을 감행하게 한 전적이 있었고 또 부친의 건강 상태가 위중한 손아석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출전시켜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일화도 유명한데요. 올 시즌 사실상 가을야구 진출이 물 건너간 롯데이기에 무리하게 선수들의 출전을 강요하기보다는 내년을 위해 지금이라도 선수들의 몸 관리에 나서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떠한 연휴에서 이러한 혹사를 계속하는지 훗날을 위해 작은 희망이라도 다 뒤엎고 지휘봉을 다음 감독에게 넘겨줄 생각인 것인지 그것은 이 대행만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